내 집안은 말이요, 요즘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촌스럽게 그지없는 집안이요. 젊은 사람들이 살아내기에는 불편하고 힘든 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처자는 우리 집안 종선과 혼인을 하게 되면 종부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니 그 책임감이 막중할 거예요. 더구나 나이 어린 사람이니 종부로에서의 짐이 무거울 텐데 마음가짐이 어떤지 알고 싶구려.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할아버님. 고아라 부모님께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고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들어서면서부터 겁이 났습니다. 이런 집안에 들어와서 잘 해낼 수 있을지 겁이 나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저씨를 믿고 아저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마음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아, 아저씨라고 부르네? 예, 나 좀 나가 있어. 에이, 오빠 그래도 제가 오빠랑 급이 같은데 내쫓으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알아서 진짜로 조용히 있을게. 진짜로. 이봐요, 처자. 네, 할아버님. 어린 사람이니 나이가 위인 우리 아이를 믿고 따르겠다는 마음씨는 갸륵하구려. 하지만 말이요, 여인은 남정네를 이끄는 지혜도 있어야 하는 법이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세상 사는 이치를 다 깨닫고 있는 건 아니거든. 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처자인 것 같으니 어려운 종부의 책임을 다 하면서 살 것으로 믿으리다. 네, 할아버님. 그리고 네, 할아버님. 우와, 태영이 색식감 박력 있다. 코에 침을 바르세요. 그럼 딸꾹질 멈춰요. 고맙다, 동동아. 말씀하십시오, 할아버님. 차 좀 더 드시구려. 얘가 워낙 순진해서요. 얘네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이렇게 남자 집에 인사하고 한 게 처음이거든요. 어머나. 아니, 연애 경험도 한 번도 없던 사람이 아니 어쩌다 우리 태영이 같은 애를 만났대? 할머니 말씀이 좀 심하시거든요. 딸꾹질 멈췄습니다, 할아버님. 말씀하십시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인네는 남정네를 이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나 저 아이는 그게 더 많이 필요하나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개망나니로 살아온 지금까지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도 좀 하면서 살아왔지만은 심성이 나쁜 아이가 아니니까 서로 귀히 여기는 마음만 굳게 가지고 살면 아름다운 인연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할아버님. 우와, 한 방에 다 오케이 떨어진 거예요? 형하고 형수님도 미스터리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니들이거든? 강석이 쟤는 내가 이해를 해. 너처럼 예쁘고 착한 여자애한테 넘어가지 않는 게 이상한 놈이니까. 하지만 다나, 넌 도대체 강석이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야? 형님 왜 이러세요? 저도 여자 좀 끄는 스타일이거든요. 룸사롱에서 호스티스 애들 끼고 노래 부를 때부터 좀 논 거는 내가 알았지. 형님 왜 이러세요? 아니 모함이에요, 모함? 나중에 따로 얘기하죠. 그런 작은 형님은 호스테스하고 뽀뽀도 하고. 하태요. 야, 이강석, 이게 무슨 단합대회냐? 형님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아유, 졸리지 어떡하냐 그럼. 아유, 노래선곡 저렇게밖에 못하나. 아, 왜 꼭 노래방 와서 가곡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왜? 저건 가곡 아니잖아. 그거나 저거나. 왜 그래? 듣기만 좋은데. 마시라. 응? 우리가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자. 그래도 감정은 내가 더 풍부하지 않나? 그건 그래요? 연습했던 거 안 까먹었죠? 우리 오빠들 기절하면 어떡해요? 저게 지금 Z세대 맞는 노래야? 우리나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맨들 알겠냐? 아, 이게 무슨 개그 프로도 아니고. 집어쳐라! 집어쳐라! 작은 오빠! 우리 그래도 개 안 죽습니다. 테니까 그만 해라. 아유, 그만 못 들어주겠다. 아유, 야, 이 고문이다 고. 아, 아. 잠깐 여기 서 있어요. 어디 가요? 하단아! 사랑한다! 하단아! 진짜 진짜! 사랑한다! 아준아, 좀 다시는 룸사롱 같은데 안 갈게.
그러니까 호텔 얘기 좀 묻지 말아두라. 어? 대답해요, 빨리. 이 좋은 코스를 그냥 놔줘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지금 대답 안 하면 나 이 자리에 퍼질러 앉아서 울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요. 야, 진짜 비참하다 이강서. 길에서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사정을 해야 하나? 소리도 질러줄까요? 강석 씨 사랑해요! 어른들 계시죠? 다나야, 차 좀 내어보라. 네. 필요 없어요, 하 교수. 그냥 앉아서 내 말 들어요. 저번에 하 교수 새어머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매듭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를 불러서 밥까지 먹이시고 하는 거 보니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불러서 밥을 먹이다뇨? 그건 이 실장이 억지로 찾아와서. 애미야, 가만히 있거라. 저 아줌마 저렇게 집까지 찾아온 거 보면 우리 다나 결혼 날샌 거 아니야? 전 그렇습니다, 회장님. 이대에서야 우리 강석이가 탐나는 사위감이겠지만 저한테 하 교수는 잘 키운 제 자식 앞길 막는 발자 드센 여자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다나, 너 나가 있어라. 아니요, 하 교수도 들을 건 들어야죠. 제 아들 세상 어디에 내놔도 꿀릴 것 하나 없는 멀쩡한 총각이에요. 한다 하는 집안에서 사육감으로 얼마나 탐들 내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러는 우리 다나는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탁 까놓고 말해서 행세하는 집안 어디서 하 교수 같은 팔자를 가진 여자를 며느리로 받고 싶겠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저번에 만났을 때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리 아이가 싫으시면 그대가 아드님 단속부터 하시라고요. 아드님은 아버님 허락 받았다고 좋아라 달려와서 기다려달라고 애원하고 어머니란 양반 이렇게 아나무인이시고 참 할 말이 없네요. 이댁에서 뭔가 우리한테 그럴 여지를 줬으니 우리 애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애 모르는 사람하고 밥도 잘 못 먹는 성격이에요. 그런 애가 찾아와서 그랬을 때는 뭔가... 정말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네요. 모르는 사람하고 밥도 잘 못 먹는 성격이면서 반기지도 않는 우리 집에 와서 넉살 좋게 밥을 달라고 했을 땐 그만큼 우리 다나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입씨름 하러 온 거 아니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회장님, 집안 최고 어른이시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애들 사랑 노름에 어른들까지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명문 총가시니 더 잘하실 거 아니겠어요? 결혼이라는 게 젊은 애들 당사자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과 집안이 맺어지는 건데 저희하고 회장님 댁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 사이 아니냐고요. 왼수지간 될 뻔한 거 우리 애가 하 교수한테 홀려서 회사도 망하지 않게 되었으면 이쯤에서 물러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홀리다니요? 가만히 있거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으니 오늘은 그만 돌아와 주십시오. 정말 회장님 말씀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 집 아이는 제가 잘 타이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장님 말씀만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뵙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가 무슨 낯으로 여기로 와, 이 자식아? 예. 그... 빌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럴 거 없어요, 이 실장. 아버님. 지금 아버님 소리가 나와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님 뵙고 사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님, 이 실장 보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돌아가요. 아, 그래요, 이강석 씨. 그건 아무래도 안 되는 일 같으니까 더 이상 우리 괴롭히지 말고 돌아가요. 그 사람이라도 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다나 만나서 뭐하게? 우리 다나 그렇지 않아도 괴로워 미칠 지경이니까 애 더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가! 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우리 다나 말려 죽이고 싶어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만이라도 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봐요. 네, 할아버님. 인연이라고 하는 건 억지로 엮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하고 젊은이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 우리 식구들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시오.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사죄드리겠습니다. 사내놈으로 절 믿고 기다려준 사람 마음 다치게 해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님, 저와 그 사람 쉽게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온 저희를 가엾게 생각하셔서라도 제발 노염 푸시고 다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건 기회의 문제가 아니요, 젊은이. 젊은이의 간절한 마음이 애잔해서 또다시 기회를 준다면 오늘 같은 일은 계속 거듭될 거요. 난 그런 일을 내 손녀가 겪게 하고 싶지 않구려. 우리 아이를 진정 위한다면 돌아가 주시오. 그게 그나마 젊은이가 우리 아이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는 게 될게요. 일어나, 이 자식아. 일어나라니까. 이 실장. 네. 이 실장이 이렇게 며칠을 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서로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돌아가세요. 다 나가. 제발 돌아가 달라네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너 왜 그러냐? 어? 어쨌든 그래도 제가 사랑한 사람이요. 그럼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셨어야죠. 네가 예의 지키게 해줬니? 아이고, 애들 이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그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냐고요? 아니, 당신 하교수 집에 갔었냐?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넌 여자한테 홀려서 미쳐 날뛰고 네 아버지까지 구슬려서 넘어가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했냐고. 어머니 자식이라는 게 오늘처럼 부끄러운 적이 없었어요. 강서가! 아니, 누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제가 더 많이 사랑해서 매달리고 애원한데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그럼 화가 나도 저한테 퍼부셨어야죠. 그 사람이 대체 무슨 죄예요? 그 집안 어른들이 어머니한테 왜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고요? 나쁜 놈. 애미가 부끄러워? 그래, 그게 네 솔직한 심정이겠지. 배운 거 없고 남의 집 시모살이나 하다가 돈 좀 모아 사모님 행세하는 엄마가 부끄러웠던 거지 너? 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여보. 분수나 떨면서 사는 네 엄마가 부끄러워서 팔자야 어떻든 말
많이 배우고 잘난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못나고 무식한 애미가 방해라니 미워 죽겠는 거야. 그렇지? 네, 그래요. 그 강사가 제 인생이니까 제가 좀 알아서 살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랑 결혼만 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 인생에 이렇게 가로막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 차라리 죽어달라고 해. 당신 같은 애미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제발 그만 좀 죽어달라고 해. 제발요.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죽어줄게. 죽어주면 되잖아. 아들 인생 가로막는 못난 애미가 죽어주면. 아, 여보. 어머니. 여보. 네 엄마 원망하지 마라. 네 엄마한테는 네가 얼마나 끔찍한 자식이냐. 네 엄마 행유택계나 하는 여자들 모임에 기를 쓰고 나가서 기죽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다 너 때문이다. 너희들처럼 많이 배우고 좋은 가정에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란 그런 좋은 팔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한테는 잘난 아들이 있다. 그거 하나로 어깨에 힘주고 산 사람이야. 그런 네가 마음에도 안 차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니 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냐. 강서가. 네. 난 네가 네 엄마를 좀 불쌍하게 생각해 줬으면 싶구나. 학교에서 오늘 안 나왔는데요. 그 사람한테 전화 좀 걸어주십시오. 제 전화는 안 받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와줘서 고마워요. 하 교수. 네. 우선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소? 그 강석인 빈말이라도 하 교수 포기하겠다고는 할 놈이 아니라서 내 이렇게 하 교수를 좀 와달라고 했어요. 저 사람 마음 좀 가라앉히게 하 교수가 결단을 내린 것처럼 좀 해줘요. 아니 뭐 진짜 그러려는 게 아니라 일단 그래 놓고 시간을 좀 벌어보자 그거니까. 여보 좀 일어나 봐라. 아이고 이러지 말고 하 교수가 할 말이 있단다. 난 들을 말 없어. 죄송합니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니까. 거짓말씀 올리지 않겠습니다. 헤어지겠다고 말씀드리고 어른들 모르게 강석 씨와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강석 씨와 헤어지겠습니다.